시편 1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크고 놀랍지만 우리들은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힘겨워하고 나만 버려진 것 같아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면 금방 마음이 위축되거나 비굴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고 우리는 심판받고 있다고 지레 겁먹고 인생을 우울하고 어둡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을 망각하지 않는 기억력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우는 생명의 언어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로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밟는 땅, 만지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0편은 9편과 연속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이 시인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별것 아닌 것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는 줄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선언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시편 9편보다 더 암울합니다. 억울한 심정이 더 토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비관적입니다. 이 시인은 고난의 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찌하여 라고 1절에서 두 번 부르고 있고 13절에서 또 한 번 어찌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물음은 탄식의 물음이면서 때로는 그 안에 절망과 낙담한 물음이면서 그러나 또한 또 다른 물음은 하나님을 일깨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침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요 간구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찌하여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그렇게 떠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가 하는 하나님의 비웃음에 어찌하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 신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예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예수님의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간절하게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를 가련한 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무죄한 자,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지만 하나님의 법도가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무지한 자임에도 악인의 횡포가 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외로운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가 마치 이 땅의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진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극에 도달했던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버려진 자요. 나는 가련한 자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자요. 나는 외로운 자요.
내 인생 이 큰 짐을 나만 홀로 이렇게 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아픔을 넘어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음 앞에 설지라도, 그것이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접목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물으셔도 괜찮아요. 내 자신의 비통한 모습을 토해내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내가 갖고 있는 비통에 대한 절망의 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외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는 곧 인생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나의 이해는 내가 갖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으면 내 인생이 사랑으로 자꾸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을 자꾸만 저주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면서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영원한 세계에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다시 그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악인은 참으로 무섭고 놀랍습니다. 악한 자는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자기를 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3절과 4절 악인의 특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2절에는 보면 교만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언어 속에, 그가 갖고 있는 사상 속에 하나님이 끼어들어갈 여지를 안 두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인간의 탐욕, 남을 억압하고 연약한 자를 눌러내리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좀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들이 하나님은 있어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감찰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뻔뻔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성하고 창성하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의인들이 고통받고 연약하여 그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그대로 보아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뽐내고 있고 가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인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악인의 이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 신관, 이것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한번 몇 가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여기 4절에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가. 하나님께서 침묵 지키시는 것을 저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다만 기다리고 계실 뿐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기서 보면 시인은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장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고아나 과부 같은 이도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찌 도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지도 아니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생각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이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하나님, 이것은 마틴 루터 같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이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신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될 텐데 왜 감추어져 계십니까? 그러다가 깨달았던 것이 예수님 자체가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인데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 그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면서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 감추어진 하나님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감추어 주셨습니다. 저 예수님이 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불의 때문에 저렇게 죽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온 천하에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아들을 죽이실 때까지 침묵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사랑, 그 감추어진 사랑, 그것을 깨달으면서 가슴에 뜨거운 하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이 감추어진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 감추어진 하나님 때문에 때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사랑이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이 나를 향하여 이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당신의 몸속에 그대로 간직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찬양을 했고, 그것을 몰랐던 사람은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렇게 고난받고 저렇게 십자가에 형편없이 죽어가는 저 죄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라고 그렇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의 없음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모든 사상에, 아까 우리 읽어드린 4절 말씀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의 악인들은 소리치고 있을 때 여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 감춰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셔야 됩니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얼마나 거세게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손을 드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외로운 자를 그냥 방치하시면, 부모 잃은 고아 같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요동치 않고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옵소서. 이 여호와의 일어나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를 앞에다가 딱 두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전쟁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셔서 나가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손을 드시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험난한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속에서 시인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보면 16절, 17절,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엎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연약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한번 우리 12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잊으셔서는 아니 되십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